밥은 내가 요즘 방송하기 전에 자꾸 먹어대가지고 요즘 먹방을 못하긴 했네요. 내일이나 먹방 한번 해볼까요? 내일은 좀 괜찮은 저 상차림으로다가 내일 먹방 한번 조지지 뭐. 자, 미스테리 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금요일이구나. 미스트롯. 오늘 좀 컨디션 관리 잘해가지고 낮에 좀 라이딩 방송 좀 할까? 미스테리 그렇게 좋아해요? 여러분 이렇게 귀여워요, 근데? 응? 여러분. 난 여러분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요. 왜 이렇게 귀여워요? 하는 짓들이. 예? 귀여운 새끼들. 이렇게 네 생겼어. 제일 귀여워. 저빈 목살에 배방구 갈기고 싶어. 글쎄요, 뭐 할지 지금 생각 중이에요. 네. 맨날 방송 보는 거안 지겨워요? 저도 좋네요. 100개 감사합니다. 너무 인성이 좋아서 그래서 팬가입 한다고요? 우리 또 아스날 형님께서 또 사사사계를. 아이, 고맙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사실상 이제는 형방송 보는 게 직업고 안 직업고를 떠나서 그냥 일상이고 의무야. 안 보면 좋대요. 어떻게 해야 할거 없으면 나몇개 쐈는지 좀 알려주라. 인생 현타 좀 느껴보게. 알려드리지 않아요? 미스터리를 휴방 빼고 다 하자 하냐. 개비 음식들아, 그냥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다시 보기나 쳐봐라 다음이더라. 그래,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를 봐라. 뭐 이렇게 미스테리를 환장하고 해. 거의 뭐 고정 컨텐츠급으로 해야 될 그런 느낌이야. 응? 40대 후반이 되면 뭐할 거냐? 40대 후반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. 그냥 내일만 보고 사는 거야. 예. 내일만 보고 살죠. 그러다 보면 한 달이 지나 있고, 그러다 보면은 계절이 지나 있고, 그러다 보면은 1년이 지나 있더라고요.
저는 약발방 할 거예요. 네, 약발방 할 거예요. 그냥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러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. 이제 약발방 할 때 재밌어요. 저는 약발방 식품다 퀸퀸. 아, 미스테리 보려고 치킨 시켰는데 18 취소 안 되냐? 아. 이응집 이젠 형이 뭔가 조지러 가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순회 돌면서 소통하는 느낌임. 세게 안 하잖아. 그럼 오늘은 매운맛으로 가자. 키우키우. 자연스럽게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저 새끼 아니야? 이 새끼 저 새끼 하지 마시죠. 아, 아니네. 병신. 병신이라니. 야, 알아서 할게요. 예. 아, 욕하지 마세요. 아, 왜 저래? 왜 저렇게 꼬여있지 사람이? 이래서 한국녀는 안 돼. 안녕하세요. 레드풀님. 네. 말 잘하시네요. 그럼요. 맞잖아요. 예. 아, 저 존만한 새끼. 조심하세요. 선폭기 친구예요. 예,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여가부 폐지해야 됩니다. 아, 일단 반가운데 여러분들 그 방장님. 네. 그 방이 30명으로 돼 있어가지고 컨트롤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. 아, 알아서 할게요, 저희가. 저기 닉네임 엄태구님 마이크 끌게요. 병신 새끼야. 네. 근데 엄태구야, 네가 깝치긴 했어. 오자마자 이렇게 막 나한테 남한테 날 세우고 그러면 안 되지. 시비를 너무 많이 했어요. 시비를 거시면 안 되죠. 이래서 지방 사는 새끼들은 무식해. 아, 레드필님. 아니, 방장님. 네. 아니, 너무 그 편견이 많으신 거 아니에요? 닥치세요, 돼 이 새끼야. 수고하세요. 연기 레슨방? 안녕하세요. 시절대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생각이나 좀 잘해. 아, 연기 중이시구나. 연기 맥락이 좀 끊긴 것 같은데요? 죄송한, 그러니까 방장님이 낮게 웃음도 제가 들을 수 있게 해줘요. 저 새끼 마이크에 묻혀가지고.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갑자기 왜 몇 마리가 들어와. 예, 님 이거 낮게 웃음하고 제가 바로 저기 연기방인데 이 낮게 저도... 웃음에서 이 피담인 새끼들 말 끊어가지고 시발놈들 제가 핀트 제대로 못 잡잖아요. 아, 잠깐만요. 아, 저 인천라면 좀 올려주세요. 제가 저분이랑 바로 애드립으로 할게요, 방장님. 아, 그리고 연기 제대로 다시 해야지. 아, 그니까 인천라원님이랑 제가 바로 그냥 애드립을 한다고요. 이거 링크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. 예. 아니, 바로 할 건데 지금, 아니, 이거 끝내야지. 이거 끝내야지. 제가 이거 아... 인천라원님이 저분이랑 저랑 네. 이제 오, 그 아카데미상 가서 이제 같이 수상했던 분이거든요. 올려주세요. 형이 연기 안 돼? 너 지금 이거 안 끝낼 거야? 아, 방장님이 이 관점보다는 그 그냥 탁 치고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, 방장님? 제가 저 믿어주시고 제가 이제 인천라원님이랑 이 연기를 한다고요. 저 진짜 한번 믿어주세요. 방장님 후회 안 하게 해드릴 테니까. 네네. 방장님. 말만 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 다음에. 아, 끝까지 한 다음에 평가를. 왜 중간에 끊으면서. 아니,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왔잖아. 아, 오케이. 그럼 방장님 하세요, 다시. 슉! 지대로 해야지. 자, 지대로. 다들 이제 듣게 하고 없지 이제. 오케이, 내 말이 있고 됐고. 피디 아침.
아침부터 이렇게 사람 괴롭혀도 되는 건가? 변호사 없이 우리 말싸움은 안 되는 걸 알고. 조사로 온 게 아니라 면회하러 왔잖아. 아이 뭐 어차피 한 대 떠갈 텐데. 아씨. 예, 엔지요. 인천만에 올려주세요. 예, 제가 졌어요. 이 새끼 웃네. 이런 시간 있으면 씨발 웃지 말고 가족들이랑 밥이라도 한 번 더 먹어요. 애들 금방 커. 누구 어메? 예, 아니 방자님 저 내려주시고 저 인천마을님 올려주세요. 예. 죄송한데 연기하다가 중간에 끊는 건 진짜 개쓰레기인데 뭐. 아 출연료 안 주셨잖아요 씨발 새끼야. 이거 저 내리라고요. 신고 안 할 테니까. 어 누구 어망구? 아 근데 연기하다가 이게 뭐 하는 새끼지? 아 그니까 인천마을님을 올리시라고 뭔 말이에요. 아 인천마을? 예. 아 이제 올리네. 아 방장님 왜 그래요. 왜 이렇게 말도 못 알아먹어요. 아 둘이 목소리 비슷하네. 아 방장님, 방장님 연기하는 그 톤을 봤는데 무슨 조현병 연기였나요 방금? 저도 하다가 웃음이 좀 나오더라고요 자연스럽게. 어, 아니 전혀 그 대사의 맥락도 모르겠고. 아... 아 방관리 좀 해주세요 방장님. 방관리를 하세요 방관리를 방장님. 어, 언더테이크 정말 재밌지도 않은데 씨발. 방장님 아 연기 너무 못하세요. 아 죄송합니다 배우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그러면은 인천라울님 네네 이거 링크 제가 아까 띄워드린 거 저랑 이제 방장님이랑 했던 거 그대로 한번 이제 플랜 B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? 아 이게 지금 영화 그 베테랑 영화네요. 네네 맞습니다. 제가 또 좋아하는 영화네요. 예. 네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예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냐고요 없냐고요. 잠시만요 제가 좀 메소드 연기 좀 할게요 잠시만요. 네네 왜 일단 가만히 듣고 있을게. 아 죄송합니다. 그 인천나오님 네네. 그 여기 보면 상무랑 도철이 있어요. 이게 황정민이랑 유해진인데 네네. 뭐 선택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좀 파트너 역할로서 혼자 1인 2역 하실 수 있을끔 하셔도 되는데 안 되실 것 같아서. 아 왜 저래요? 아, 네. 아 죄송해요. 방장님 병이 있으시면은 연기를 할 게 아니라 병원을 가세요. 네. 자 저 합니다. 저 뭐 무슨 연기 할까요? 누구 연기? 그거 이제 편하신 대로 하셔야죠. 아니면 저희 뭐 타짜로 해도 되고 제가 뭐 이제 유해진이랑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분 톤이 거의 유해진 씨 그 톤이거든요. 아니 뭐 웃자고 하는 말씀 왜 이렇게 그냥 바로 하시죠. 예. 네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제가 도철이죠. 도철로 하실 거예요? 네네. 네 그럼 제가 상무하면 될까요? 네네. 네. 맞아요. 뭐 그 슬레이트로 쳐주세요. 따까리 새끼야. 예. 3, 2, 1, 액션. 아, 그 아침부터 이렇게 사람 괴롭혀도 되는 건가? 아, 그 변호사 없이 우리 말 섞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조사하러 온 게 아니라 면회하러 왔잖아. 아, 뭐 어차피 한 얘기 또 하는 걸 텐데 이런 시간 있으면 가족들이라고 밥이라도 한 번 더 먹어요. 애들 금방 커. 시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생각이나 잘해. 정말 자수할 거야? 배기사 폭행 사주에 경찰 살인 사주까지. 경찰 사주는 나는 모르는 거라고 했잖아. 정말 그게 다야? 아 이런 얘기 계속할 거면 나중에 정식으로 합시다. 여기 잠자리가 시원찮아가지고 내가 좀 잠을 설쳐서 앉아. 니들 왜 그랬어? 백의사가 자기 스스로 투신한 거 아니잖아. 네 여기 면회 끝났어요. 네. 까불지 말고 앉아있으라고. 여기 내 구역이야. 걔 성놈의 새끼야. 네가 뭘로 자수할 건지 나 알아 쳐먹어야 될 거 아니야. 백의사가 전수장한테 맞고 니들한테 돈 받고 얘들 택시에 태워서 보냈어. 근데 백의사는 너무 분하고 억울했던 거야. 그래서 니들 만나러 다시 찾아가. 여기까지 서로 사귄 데 사실이야. 근데 거기서 사고가 터진 거지. 조태우 그 새끼가 백의사한테 손을 댄 거야. 방 안에 있던 사람 하나가 당황해서 119로 신고하는데 잔대가리가 아주 잘 돌아가는 어떤 새끼가 상황을 다시 뒤집어. 결론 백의사는 자기 스스로 투신한 게 아니라 니들이 투신으로 위장을 한 거야. 시나리오 잘 쓰시네. 근데 증거 있어요? 운동하는 사람들이 참 겁이 많아요. 이 친구 전화로 119에 신고하고 접수됐더라고.
근데 아무리 비정규직이라도 그렇지 얘 다리 부러졌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자르면 쓰나? 저 친구 법정까지 세울 자신 있어? 당연하지. 다른 선수들도 많이 있지. 구치소에 있는 전소장도 먼지가 많아. 니놈도 먼지가 좀 묻었고. 아, 전소장이 우리를 협박했다는 걸 내가 깜빡하고 말을 안 했네. 니들 돈으로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? 알량한 형사 신분으로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? 폭행지사 3년 이상에 투신으로 가장한 살인미수 다 5년 이상, 경찰 살인교사 최소 5년 이상, 담당이 누가 되건 절대 안 바뀌는 사실이야. 이 사람아, 장사꾼은 보이는 걸 팔고 사업가는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를 해. 난 지금 내 금쪽 같은 시간을 여기 투자하고 있는 거야. 그럼 투자를 참 잘못하셨네. 조 실장 내일 새벽이면 싱가포르로 떠 출국 문제 신청도 못할 텐데. 오늘 밤 안에 잡을 자신 있어? 너는 나한테 투자를 했어야 돼. 예. 아, 이 정도는 내야 되는데 일단은 그 상무 연기가 약간 너무 예. 너무 그 타짜의 클리셰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. 정확한 예. 통찰력이 있으시네요. 예. 예. 너무 타짜에서 아, 그 벗어나질 못했다. 아, 여쭤보는데 둘이 배포해요? 그러면은 저 인천라면 저 이제 길게 할 거 없고 이제 물도 좀 마셨으니까 아 농담이고 이제 해보고 아 이거는 이제 자 베인일 빨막하게 신세계 이중구 신인데 예 아니 지금 아니 이 집이 둘 다 연기를 내가 봤는데 아 둘 다 연기를 봤기 때문에 아 순간 아 좀 빠지시네요. 아 방장님 나은님은 약간 내가 약간 기대했는데 방장님 주둥발이 좀 닥치면 안 돼요? 주둥이 아니라 아 근데 지금 예. 거짓말이 아니라 말 아니 발음이 너무 안 좋으세요. 죄송한데 조선족이세요? 아이 진짜로 예? 아 저 개인적으로 그 말고 그러면은 방장님 그럼 저랑 이거 이 신세계 이중구 씬 이거 같이 할 수 있어요? 뭔데요? 이중구 씬이요 이중구 제가 링크 띄워드렸잖아요 조현병 환자 새끼야 네 죄송해요 너 나랑 하면 안 돼 죄송한데 예 아 나가 아니, 내가 그 저기 최민식 씨 하겠습니다. 강 과장을 제가 할게요. 아 그럼 제가 유해진 클리셰 최대한 벗어나서 제가 그럼 이중구로 할게요. 네네네. 아니, 아 잘하네. 아 근데 목소리 자체 톤이 너무 촐싹거려가지고 이게 될지 아니, 모르겠네요. 이게 아 이거 연기니까 이중구 신 한다고요. 아 됐고 그 나은이 아 방장은 좀 주둥이 좀 닥치지 진짜로. 아니 방장님 저희가 아니, 이거 아니, 예? 쟤는 빼야 돼. 쟤 연기 존나 못해. 아, 아 이거 인터넷 올리라고 해서 1대1로 해. 아니 강과장 올리라고요 강과장. 왜 안 돼? 강과장 내 거야! 왜 나한테 안 돼? 나랑 1대1로 하는 거 안 돼? 아니 그러면은 제가 그럼 강사님 이렇게 약속을 해드릴게요. 제가 인천라울님이랑 이 신세계 이중호 씨만 찍고 제가 바로 테이크 롱테이크를 한번 찍을게요 그럼 반장님이랑. 아, 좀 놀려라. 그 놈의 나랑 하기 싫어가지고 둘이서. 아이, 그니까 일단 인천라울님 올리고. 귀엽다, 이 새끼. 내가 알아서 올려줄게. 예, 예. 아니, 방장 존나 웃긴다. 왜 이렇게 거북이야? 죄송한데, 불나도. 아, 저 방장 존나 웃긴다. 죄송해요. 방구쇼에서 불나도 이렇게 느리게 갈 거예요? 예. 예. 방장님 여기 그 피라미 새끼를 좀 내려주세요. 저희 그 연기하는데 방해되니까. 예. 원테이크 촬영이거든요, 저희는. 네. 예. 너무. 뭐, 예. 아는 분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? 아 제가 왜냐면 지금 너무 과하네.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겹쳐서 뭐. 얘기하는 거 있는 거는 하면서 다 내릴 거야. 지금. 좋아하면 안 돼요? 너무 대충 다 터주시는 거 같은데 뭐. 그러니까 방장님. 베인이 그 친구인데 왜 친구가 왜 저러죠? 아 그니까 저분도 환자예요 사실 조현병 환자니까 방장님 그러면 제가 저분 책임지고 이번에 치료할 테니까 이중구랑 강과장신 한번 좀 찍게 마지막으로 제가 좀 강국히 요청 좀 드릴게요 네 올려주세요 뭐. 슛! 아 좀 올리라고 방장아 아 방장님 제발요 그럼 방장님 이제 좀 들어주시는 걸로 하고 저희 그 인천라인 어떻게 준비되셨어요? 예 준비됐습니다 네. 방장님 해도 되죠? 네, 슬레이드 좀 펴주세요 연기 못해 아 닥쳐 알았으니까 이 비응신 새끼야 아 슬레이트나 치라고요 라라샤 어이 뭐냐 니들 남들 식사하는데 먼지를 피우고 지랄이야 우리 지금 밥 먹는 거 안 보이냐? 어? 넌 뭐 대충 다 쳐드신 것 같은데 뭐 아 우리 관과장 아니셔? 요즘 자주 보네 이놈의 새끼 너 요즘 말이 점점 더 짧아진다 어떻게 아침 자시러 오셨나?
근데 여기 좀 비싼데? 이 경찰본국 갖고 함부로 드나들 만한 데가 아니거든. 야, 이 니들이 아침부터 이런 게 먹고 있는 먹으러 넘어가냐? 응? 야, 니들 어울리는 걸 처먹어요. 응? 어이, 강과장님. 야, 좀 길다. 야, 잘 들어. 이중구, 넌 살인교사 및 폭행, 특수사기, 그리고 협박과 갈취, 횡령, 또 뭐야 이거? 응? 뭐 기타 등등 뭐 씨발 많기도 하네. 응? 근데 이것들이 정말 식전 대빠람부터 나랑 개그를 까나? 나 그렇게 안 간 사람 아니다. 너네 자신 있냐? 지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겠어? 입증 못할 텐데. 이거 법원에서 정식으로 발부받은 영장이거든? 이번에 정말 기대해도 좋다. 끌고 가. 누구냐? 정청 그 개새끼냐? 글쎄, 누굴까? 예, 밑에는 정청 이제 황정민 씨인데 따끄리 씨 알아서 나와주세요 좀. 예. 정청. 아, 정청이랑 중구구나. 예, 밑에는 정청이랑. 아, 허, 저기 그, 저기 저 황 저기 끝났네. 아, 방장님 좀 닥치세요. 저기 씨발 짜증나게 아까부터. 자, 오케이. 농담이에요. 자, 그러면은 네네. 예, 중구 할게 제가 중구. 아, 그 제가 정청 그 제가 정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? 아니 아니 아니, 나 그냥 안 해. 꺼지실 거예요 이제? 네. 아, 너무 길어. 노잼이야. 안녕하세요. 왔는데 왔는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고태호 형님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세 명이 들어왔어, 뭐네. 그니까. 반갑습니다. 백방 어지간히 없긴 한가 보다. 호재 네. 어제도 토크 나던데. 지금 생방 중이에요? 네. 무슨 방송하고 계세요, 형님? 알바 없으시잖아요. 코팅 어제 일루미나티 새벽 4시까지 봤어요.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죠?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죠? 어디 목에다가 워터바른 그 뭐 씨발 그만들 해라. 저 강패 아니야? 야, 레전드네. 아, 오글거리 씨발러. 뭐야? 초코바이 처먹을 테니까 떠들어들 봐. 돼지 새끼 또 처먹네. 그만 좀 쳐드세요. 초코바이 맛있다. 좋텐다. 맛있다. 고추는 다이어트 언제요? 뭐든 아, 맛있다. 두 개 겹쳐 먹는 거 다 보여요. 초코바이 맛있다. 고추 형님, 두 개 겹쳐서 먹는 거 다 보여요. 예, 런닝머신 언제 뛰세요, 형님? 형님, 근데 방송 봤는데 왜 초코바이? 내가 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다 나한테만 집중하네, 시발 새끼들이. 여자분. 네? 뭐야? 아, 여자분 한 명 있었잖아요, 아까. 방장형 누가 브레이크 뭐야, 뭔 소리야? 여자분. 뭐 여자분 닉네임 어떻게 돼요? 형 여자는 저기 안마방 가서 찾아. 여기 되게 아 씨발 새끼가 존나 멋있는데. 부들부들? 부들부들? 야 근데 야 코트 형 방패 막 저 부들부들 이런 거를 좀 강퇴해야 될 것 같아요. 아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많이 넘었다. 아 죄송합니다. 야 저 지랄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. 아 죄송합니다. 예. 네. 안 까볼게요. 님도 제 여자분 어딨어? 아 여자분 안 계세요 이 방에? 삐숑 빠숑 유라 여자분 지유라 만났어. 아 아까 들었는데. 아 있네 방송팀이잖아. 이름을 왜 말해. 4800명한테 지금 실명 공개됐어요. 네, 근데 고태 형님 초코바이 원래 한입컷 가능한데 왜 그거 아니 근데 그 이름을 누가 얘기했나요? 실명을? 네. 어, 실명 얘기하면 안 되지. 아 이게 저희가 다 지인인데. 저희끼리 이렇게
통화하다가 자연스럽게 이름이 나왔는데 그걸 다 들었나 봐요. 계속 얘기를 하네. 아, 이 방이 다 실제 지인들로만 이루어졌어요? 아, 저 세 명만요. 세 명. 세 명. 그 뭐 니네 뭐 비행 청소년 뭐 이런 새끼들이냐? 형, 그건 형님이고요. 난 청소년 아닌데, 병신아. 아, 그 옛날에 비행 실패다. 아, 한 명만 얘기해라. 한 명만. 야, 니네 몇 살이냐? 친구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히 가세요. 방송 방구자. 가세요. 방 열려 있으니까 막. 아, 그러니까 니네 몇 살인데? 22살이요. 아, 진짜? 20살이요. 예. 네. 그럼 저 여자애도 네 친구야? 25살이요. 네, 맞죠, 맞죠. 점막음 이뻐? 이쁨 어떻게 이쁨 어떻게 해보려고? 형 이제 복귀한 지 세 달밖에 안 됐어요. 아, 그냥 물어보는 돼요. 거야, 물어보는 거. 색독이 올랐나. 비응신 나락 인생들끼리 이 시간에 연병 떠내라고 저기 도네이션 하네. 맞아. 근데 그거 알아? 지금 이 시간에 방송 보는 사람들도 똑같아. 너가들도 똑같아. 인정. 나섰더라. 신난다고 댓글 치는 비응신 새끼. 아니 이렇게 시청자들 욕하기 있기야? 그럼 저 사람들은 우리 욕하기 있기야? 아니 씨발 시청자가 벼슬이야? 야 이 개새끼들아. 까지가 야야야. 죄송합니다. 지도 지체식이 묻히니까 그거 한번 읽어달라고 돈을 좀 쳐 날린 새끼면서. 맞아 아니야? 아,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코트형 시청자들이 근데 의리는 있어. 코트형 나락 갔을 때도 진짜 유튜브 아, 맨날 채팅창 가봤거든? 코트형 어이 아니 근데 뭐 그런 거 너스레 떨면서 얘기해서 설명할 필요 없어 이 비용신아. 아이 돼지 새끼야. 멍청한 새끼야. 뭐 어떻게든지 한번 친한 척 해보려고 어깨에 손 올리네 비용신이. 네가 나에 대해서 연력을 의미야 이 개병신아. 통이나 바꿔. 네가 얘기 안 해도 나는 그냥 나로서 설명해. 그 칼에 돌리면 다 알아 돼지 새끼야. 응? 아니 저거 콜라야. 저 새끼 저거 물 아니야. 물이야. 칼에 돌렸어. 칼에 물이야. 아니 뭐 육개장 국물 저기 담아가지고 있어. 아니 그 자적자 그만들어 주세요. 아, 하지마. 아 거봐 맞아 팩트야. 그래 왜 자꾸 방송하는 사람 보면 이렇게 막 물었더니. 왜 여성분 한 명 있으니까 자적자들 시전하시는데.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가오 잡아가지고. 바로 뚜껑 끄고 그냥 자러 가시면 안 돼요? 아 그 자적자 좀 그만해 주세요. 마이크 잡고 왜 저러시지? 아, 자력자가 아니라 복발 좀 그만하세요.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유튜브 이런 거 잘 안 봐서 그러는데. 혹시 그거 코트 형한테 하는 말인가요? 예. 뭐냐... 아니 근데 림세찬? 림세진이냐? 뭐 뭐냐 저 전마 이름? 님 림세진? 예. 넌 누가 돈 주는 것도 안 되고 이렇게 텐션이 올랐냐 이 개병신아. 어? 야 나는 돈이라도 벌지 병신 같은 새끼야. 맞잖아. 아 코트 형. 야 나 너 누가 별풍선 주냐? 왜 이렇게 신나냐 저 새끼? MC네 개 새끼가. 완전 신나고 방송 타고 신난 거 너 같은데? 병신아? MC 딩동. 그냥 짜그러져 있어 이 개새끼야. 아 코트 형 씨발 오토바이 체인 빼러 가야 되겠다. 어우 재미없어. 씨발 새끼 120km 달릴 때 재미없다. 바로 빠져버려. 어우 재미없어. 어우 재미없어. 그립이 재미없어. 쌈배한테 핏기 얘들아. 형 근데 그 옆에서 거들떠주는 13번 저 새끼가 더 재미없는 거 아시죠? 육개 정도. 아 님처럼 재미없어 빠이는 게 말 안 하죠 저처럼. 체인을 빼냐느니 뭐 개소리를 거려가지고. 병신 새끼는 좀 옆에서 거들지 마세요. 뭐 이빨 빠진 것도 아니고 말투가 왜 그러세요? 근데 네 혼자 말하면서 웃어? 좀 병 있는 거 아니야 너? 지가 말하고 지가 웃네. 싸우지 말자 얘들아 새벽인데. 잔잔하게 갑시다 잔잔하게. 어. 채팅창도 형님 방 채팅창도 나가라는데 그냥. 우리 방 저 아니 그러니까 저 방송 채팅창 안 읽어도 돼. 내가 알아서 할 거야. 형 근데 돈에만 읽잖아요. 어? 음성 돈에만 읽잖아요. 아프리카 영상 돈에가 어디 있어? 영상 말고 음성. 음성 돈에. 아, 음성 돈에. 음성 돈에. 채팅을 안 읽는다는 거 아니야? 다 보고 있어, 얘들아. 아니 근데 채팅창 많으면 당연히 못 읽지 그건. 어떻게 읽어? 얘네들한테는 방송하는 이 환경이 신기하긴 한가 봐. 채팅창 읽고 있네 다들. 형님 그 코트라이더 할 때도 재밌었어가지고 좀 알긴 알아가지고. 아 근데 실친들끼리 세 명이서 이렇게 토크하는 건 내가 처음 보네. 내가 원래 디코에서 게임하다가요. 심심해갖고 왔구나. 맞죠 맞죠. 네 전 아니에요. 그래서 저 여자애 전마 이뻐? 아니 왜 돈도 잘 버는 형님이 뭐 토크에서 아니 궁금해서 아니 궁금해서 그래요. 궁금해서 그냥 이쁘긴 해요. 괜찮긴 해요.
이제 사진 달라 하잖아요 이제 또 그러면. 이제 단계 이제 단계 발전이다 이제. 형 제가 또 형 방송 많이 봐서 아는데 이렇게 흘러가면 이제 사진 달라고 하셔야 되는 게 분을 일인데. 아 그래 다들 수고하고 네. 그래 토크는 조금만 야. 조금씩만 해라 얘들아 뼈 삭는다. 저 형 궁금한 거 있는데 뭐 혹시 유튜브 오토바이 콘텐츠는 계속 올릴 건가요? 아우 재미없어. 아유. 아니 다른 번 가겠다. 실제로 귀신 보이시는 분만 귀신 보인 아, 나 저 새끼 소리 지를 것 같은데?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아 씨발 꺼져. 아 씨발 새끼가 왔네. 아 왜 오자마자 나 씨발 씨발 거려요. 왜 이렇게 욕을 하세요 신년아. 나한테 엄격한 건데 이 X같은 개새끼. 아 시끄러워 꺼야지. 저 전부 야 근데 엄태고 개병신아 너 24시간 돌아댕기냐? 아니 엄태구 아까 저쟤 다른 방에서 나한테 쿠사리 먹고 쫓겨난 새끼인데 이 방에 있네. 기생하고 있네 이 방에서 또. 저 새끼 24시간 토크온 NPC거든요. 개병신 장애인 새끼. 아 그런 얘기는 하지 말지. 왜 장애인 목소리 까면서 욕하지 마세요 개병신아. 안녕하세요. 알아서 할게요. 네 반갑습니다. 아 저 이제 한 번만 더 써라 방송 할게요. 아 근데 이 방 너무 불쾌지수 올라간다. 이렇게 욕짓거리야 그러니까. 근데 여기 귀신 아니 방금 들어왔는데 무슨 불쾌지수가 보이세요. 아 욕을 하니까 그러죠. 아 저게 뭐야. 아니, 저 영원님님님. 아, 자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. 자, 욕하지 아니 저 맨니에보는 뭐라 해봐야 돼요? 아 왜 이렇게 욕 소리를 질러? 방장님. 마약이요. 나를 꽂지. 아니 방장 씨. 아니 소리를 질러요. 아, 저 트럼 제 관리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트럼? 방 관리 아, 똑바로 트럼. 하지. 아. 제네시스니까 안방에 어머니가 보방고 계시. 아, 저, 아, 저 소리 꺼야겠다. 소리 꺼야겠다. 아, 너무. 트럼 한 번만 잡아 강탈할게요. 방장님. 귀신 보는 사람 방 아닌가요? 그냥 강퇴하세요. 맞아요 맞아요. 네. 아. 전마 계속 혹시 죄송합니다. 저 잠시만요. 저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귀신 보시는 분 있으세요? 저는 솔직히 귀신을 못 봤는데 귀신 네. 보는 사람들이랑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갖고 귀신이 귀신 진짜... 본 적 있는 사람은 있으세요? 맞아? 어 귀신인 전... 것 같은데. 어 전마 지금 접시 났다 접신. 오시마 어머니 빙의했다. 제네시스님. 제 엄태구 인천님 부르는데. 소리 꺼놨는데 킬게요. 네 말씀하세요 엄태구님. 예 인천님 꺼야지. 안돼요. 아 저 지금 동자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지금 약간 어린애가 지금 저를 조종하고 있어요. 죄송해요. 예, 미안합니다. 꺼야지. 예. 아 미안합니다. 동자 귀신이 들어왔어요. 미안합니다. 저건 진짜 괴물이다. 네 미안합니다 엄태구씨. 아 근데 엄태구씨가 저한테 너무 시비 걸었어. 아 씨. 아 저 트름 더럽다 진짜. 아이 뭔 개새끼가 용트름 존나 하네. 씨발 아버지가 들어오고. 아니 방장님. 아, 뜯어져 끼고 싶네. 아. 방장님. 아, 저 제네시스 좀 강퇴 좀 해요. 트름을 너무 하고. 아니 이방 무슨 약간 정신병동 같아. 아 방장님 혼자 너스레떨지 말고 제네시스나 강퇴하시라고요. 자꾸 트름 아 진짜. 아 트름 한 번만 잡으면 진짜 강퇴할게요. 아 진짜 마지막으로. 말 진짜 안 듣는다. 트름 한 번만. 아 하지 말라 왜 자꾸 해요 트름은. 아, 강퇴하면 되잖아요 강퇴하면. 아 한 번만 잡으면 진짜 강퇴할게요 여러분들. 진짜 강퇴할게. 트름 못해서 뒤에 시리 폈나. 제네시스님 트름 하지 마요 이제. 네. 엄태군님 킬게요. 말씀하세요. 이제 시비 안 걸면 저 진짜 그냥 킬게요. 어 귀신이다. 수원님도 킬게요. 네 수원님도 킬게요. 방장님은 두 팀 보이세요? 저요? 네. 저는 실제로 테마를 하는 사람이거든요. 아 진짜요? 네. 제가 봤어요. 제가 봤어요. 그 지랄을 그 님들 지랄을. 그 웹툰 싸우자 귀신 아세요? 아 네 알아요. 네 알아요. 그 엄청 무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아 그거 존나 재밌었는데 싸우자 귀신아. 그거 기안팔사가 그린 거죠. 저예요. 맞아요. 저 기안 아저씨가 그린 거 맞죠? 저티브가 당신이라고요? 제가 봤어요. 네네. 어 진짜요? 제가 본사리 걸렸는데 방장님. 네. 그 자고 일어나면 막 퀘스트 창이 보이진 않으세요? 아아 뭔 소리야 저거. 아 이민스 맞다. 이민스 아저씨가 그렸어. 아 좋아하네. 제명을 드립도 한번 칠 수도 있고. 그런데 왜 같이 여러 명에서 손가락질 하세요 이 동네 아줌마들아. 동네 아줌마들 모아놓고 손가락질 하면 개재밌잖아요. 일단 싸우지 마시고요. 일단 저기 새로 오신 두 분 귀신 보이세요? 아 병신 새끼. 방장인데 일단 너무 보니까 좀 방 관리들 너무 안 한다.
근데 그건 부정적인 마음이지. 방관리 좀 할게요 이제. 아니 방관리도 방관리지만 개시발로 어떻게 개시발로 봐. 아 이거 봐 방장이 방관리 안 하니까 이런 게 생기네. 방장님 안 하시잖아요. 아 방장님 개돼지 같은. 네네. 그러면 그 퇴마를 하면은 보통 이제 한 달에 어느 정도를 벌어요? 제가 그거를 퇴마하는 시간당 그 계산을 하거든요 저는. 네. 귀신 불꽃. 다른 번 가겠어 노잼이야. 야 민타임 애 아저씨 진짜 열심히 한다. 거의 매일같이 토크온에 자기 홍보하고 있네. 멋있다. 근데 방송은 저렇게 깡딱으로 밀어붙여야 돼. 저러다 언젠가 기회가 온다고.